유튜브 보다가 2만원대 가성비 M4가 있다고 해서 사봤다. 내가 하는 덕질 중에 하나가 오디오다. 처음에는 기기 바꿈질, 케이블 바꿈질로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만들어가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는 중이다. 한동안 납땜에 빠져 있었다. 2만원짜리 고쳐서 100만원쯤 한 오디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구매했다. 해외 사이트 찾아보니 21달러 정도 한다. 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길래 2만원짜리 가지고 일주일은 고민한 것 같다. 살지 말지 난 알고 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산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주문했다. 이래서 난 항상 타이밍이 늦다. 결국 할 거면서 늦게 하고 항상 후회하는 타입이다. 나는 예전부터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무언가에 꼽히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방금 주문하고 내일 택배 아저씨 기다리는 그런 느낌? 그런 날을 알기에 그냥 로켓 배송해 준 곳에서 구매했다. 그런데 직구하는 것보다 더 싸다. 말로는 구매 대행인데 3일 만에 도착했다. 박스를 까서 보니 허접하다. 그래도 리모컨도 들어있고 제법이다. 케이스 겉면에는 채널당 300W라고 크게 적혀있다. 라디오, 블루투스, USB, MMC, 외부 입력도 된다. 나름 팔방미인이다. 사실 난 공돌이다. 뭐 공돌이라고 해서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물은 조금 튀었으니 300W가 구라인지 아닌지 찾아보기로 했다. BT298A 이 앰프는 CD7377CZ라는 출력석을 쓴다. 데이터 시트에는 2채널 사음 기준 채널당 24W이다. 300W는 구라다. 중국스럽다고 해야 될까? 결국 까보 중이다. 전원을 켜고 들어보면 화이트 노이즈가 장렬이다. 음은 거칠거칠하고 노이즈도 많이 타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2만원인데 그럴만도 하다. 잠시 감상해본다. 노르공댕이 버섯 진액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돋보기의 모든 것 돋보기 수색을 통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매출 전표 등을 확보했고 또 휠 파손에 쓰인 공구에 대한 증거도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가 궁금하다. 열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모든 앰프나 오디오를 사면 나는 무조건 뜯어본다. 이것도 천성이다. 국민학교 시절 아버지 손목시계가 너무 궁금해서 뜯었다가 고장내고 책상 깊숙이 숨겨두었다. 나이가 들고 다시 생각해보니 오메가 시계였다. 어른이 아셨다면 아마 집에서 쫓겨났을 것 같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능력이 안 된다. 내부를 보니 간결하다. 노이즈의 범인 하나는 찾은 것 같다. 트랜스 입력 쪽 220V에서 교류 13V로 출력하는 배선이 엉성하게 드러나 있다. 파란 선이다. 교류가 지나가는 배선은 꼬아주어야 한다. 외부에서 침투하는 노이즈 차단과 내부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상쇄하기 위해서 트위스트하는 것이다. 다시 들어보면 화이트 노이즈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트랜스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나의 아이디어다. 정작 스스로에게는 적용하기 직전에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이유는 국정과제 완수와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재보선 승리가 매우... 이하이형 트랜스에 나는 가죽을 입혀준다. 진동이나 노이즈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다. 오디오는 미신이니까. 가죽을 붙일 때는 나는 목공본드와 고무본드를 섞어서 쓴다. 이렇게 가죽을 붙이면 잘 붙는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것이 주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거죠. 네. 바로 그분들을 돕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좌할 준비를 한다. 내부의 부품을 확인하고 오디오급의 전액 캐피시터를 준비하면 된다. 계획은 브릿지 다이오드 쪽 정류 캐피시터에 0.1 마이크로페럿 필름 덧방과 출력석으로 들어가는 커플링 캐피시터를 필름 캐피시터로 바꾸고 주변의 전해를 모두 상급 전해로 교체한다. 그리고 KIA4558P 듀얼 OP앰프를 소켓 처리하고 버브라운이나 디스크리트 OP앰프로 교체할 생각이다. 정말 100만원 정도 하는 소리가 날까 궁금해진다.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사브리나에는 주인공이 수플레를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사브리나 역할의 오드리 헵번은 영화 속에서 부유한 집의 둘째 아들인 데이비드를 남몰래 짝사랑하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초라한 행색의 사브리나에겐 별 관심이 없었고 그녀는 짝사랑을 접어두고 파리로 요리를 배우러 떠나갑니다. 사브리나는 요리 교실에서 수플레 굽기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잘 부풀게 만드는 게 핵심인 수플레였지만 그녀의 수플레는 조금도 부풀지 않았습니다.